258쪽 초구효부터 공부하시죠. 초구는 합리미니 정하야 길하니람. 함은 감야라 양장지시에 감동어 음하니 사응어 초는 감지자야니. 비타계의 상응이 우중이람. 사근 군집이하고 초득 정위하야 여사 감응하니 시정도로 위당위 소신인하야 득행기지하니 익고상이 득행기정도라 시길야람. 닭계 초상효의 불언 득위시리하니 개초종지의 미중야옴. 임제이초 득위거정으로 위중이람. 범언정길이 유기정차길자고 유득정즉길자고 유정고수지즉길자니 각수기사야람. 괴유이양이 별림사응구로 이효의 괴유합림지상이람. 조구의 강이 득정구로 기점이비정길이람. 상알합림정길은 지행정야람. 소위정길은 구지지체여행정야람. 이구거양하고 우응사지정하니 기지정야람. 이게 전체 큰 범주에서 볼 때는 이말 임자잖아요. 임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앞에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윗사람 앞에 다가서는 경우도 있고, 여기 초구는 저 위에 있는 육사효하고 호응관계가 잘 맺고 있어요. 근데 초구는 양효인데 저 위에는 음효예요. 음양이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구는 함림이니, 이 함이라고 주역에는 써있지만 함자는 느낄 감자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함한 것으로 임하는 것이니, 즉 느낌으로 임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감동해서 임하는 것이니,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니, 정하야 곧아서 기라니라. 함은 감야라. 함이라는 것은 느낄 감자의 뜻이다. 양장지시에, 양이 자라나는 시기에 감동어 음하니, 여기 감동음이라고 쓰면은 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감동어 음하면 음한테 감동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위에 있는 육사효가 아주 멋지게 이
사실은 초구니까 그 막내아들, 제 어린 아들, 제 어린 남자 그 사람을 감동어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어 음안이 사응어초는, 저 사효가 초효에 응해주는 것은 감지자야. 그냥 감자라고 하면은 느낀 사람, 느낀 것, 그러지만 감지자는 느끼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 지자 하나를 더 넣음으로써 의미가 달라지는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비탁괴의 상응이 우중이라 다른 괴와 비교해 볼 적에 서로 감응하고 호응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말 임자의 상황이다. 그럴까요? 어디 임할 때 서로 감응 없이 혼자 가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 발령을 받아서 교사가 된 사람이 갔을 때 그 위에 교감쌤이 여자 교감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 근군집이하고 저 사효는 근군집이 임금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초득정이하야 이 초효는 또 정위 바른 위치를 얻어서 바른 위치라는 것은 양의 자리에 양효가 온 거니까 여사 감응하니 저 위에 있는 사효와 함께 서로 감동적으로 응하니 시 정도로 위 당비 소신이 많아 이렇기 때문에 정도로서 당비 소신이 그 위치에 합당하게 신임하는 바가 되어서 거기에 딱 맞게끔 임무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득행기지 아니 그 뜻을 행할 수 있으니 이 득자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했죠? 득행기지 그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으니 휘코상이 득행기 정도라 여기도 휘코상 할 때는 윗사람한테 휙 얻었다 윗사람한테 마음을 인정받는 거지요 얻어서 특행기도 그 바른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시기라 이렇기 때문에 기라는 게 된다. 탁괴 초상효의 불언 득이 실이하니 이 임괴를 제외한 다른 괴에서는 대체적으로 볼 때 초효라든지 상효는 득의를 했느니 실의를 했느니 말하지 않았잖아요. 위치를 얻었느니 못 얻었느니 그건 따지지 않았었는데 개 초종지의 그 초효하고 상효는 초지의 종지의 위중요 그죠? 초지의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의미가 중요함이 되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중요함이 되었었고 임즉 다른 계에서는 그랬는데 그 임계에서는 이 초득이 거정으로 위중이라 초효가 위를 차지해서 그 위치를 차지해서 바르게 거처하는 것으로서 중함을 삼은 거다. 범언 정길이 이 범언 정길이라는 말은 주역의 64괘에서 정길이라는 말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통례를 풀어준 거예요. 대체적으로 정길이라고 말한 것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유, 기, 정차, 길자하고 이미 기자지요. 이미 바르고서도 또 길한 것도 있고 정길이라는 그 초고는 합림이니 정하야 길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정길이라는 그 쓰임새가 이런 경우도 있고 요 특정즉 길자하고
발음을 얻으면, 즉 바르게 나간다면 길하다라는 것도 있고, 유, 정, 고, 수지, 즉 길자니, 또 정, 고, 수지, 굳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곧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길한 것도 있으니 각수기사야라. 각각 그 일에 따라서 정길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 동계 왕씨왈초를 잠깐 보십시오. 259쪽 두 번째 동그라미에 동계 왕씨왈 함은 감냐니 함자는 느낄 감자의 뜻이니 음양지기 상감이 상응고야라. 이 천지간에는 기운이 서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서로 감응해서 서로 호응해주는 주기 때문에 우리 느낄 감자를 함이라고 부렸다는 거죠. 그럴 때 함은 느낄 감이라고는 하지만 다함자로 해석한다면 음기와 양기, 다 또는 임하는 사람과 임해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구, 당, 분자, 도, 장지, 초아야, 초구효가 분자의 도가 성장하는 시초를 당해서 소거자 정의하고 거처하는 곳이 바른 위치이고 소행자 정도이 행하는 것이 바른 도로서 소여 상감이 상제 또 그 초효와 더불어서 서로 감응해주는 것이 개 이정지이다. 다 바른 것을 이행하는 사람이라 해야죠. 코로 그래서 정길이라고 그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동의를 보세요. 이제 괴유이양이 현림사음고라. 이 임괴에는 오직 양효 두 개가 현림사음 두루두루 네 개의 음효래 음효에 두루두루 임하기 때문에 비효, 괴유, 합림지상이야. 이 두 효가 다 합림이라는 그런 상이 있다요. 초고, 강이, 득정고로 그런데 초고효는 강이라는 것은 양효라는 거지요. 강으로서 득정,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귀효는 어떨까요? 강효로서 중도를 얻은 거지, 그죠?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기점이 위정기, 그 점은 정하고도 기함이 된다 해야죠. 상활 합림 정길은 지 행정야라. 상에 가로되 합림 정길이라고 한 것은 지 행정, 뜻이 바른 것을 행한다. 소위 정길은 이른바 정길이라는 것은 굳이 지, 즉 양의 뜻이 제어 행정야라. 발음을 행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길이라겠다. 이구 거양하고 구로서 양에 거하고 우응사지 정하니 또 사효의 정관계가 되는 거죠. 사효와 정관계가 되었으니 기지정이라. 그 뜻이 바르다는 뜻이다.